천안시에서 겨울에 쌓인 먼지를 씻어내고 봄을 맞이하는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깨끗한 천안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새봄맞이 대청소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각급 기관, 기업체,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 하천 및 도로변, 공원, 이면도로 취약지 등 30개 읍면동별 중점구역에서 실시했는데요. 쾌적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방치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하고 함께해요. 깨끗한 천안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깨끗한 천안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천안시는 깨끗한 거리 문화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소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히며 깨끗한 천안 만들기에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